안녕하세요. 이제 플레이신입니다. 제 책상 뒤편에는 장롱이 있어요. 열어보면 잠들어 있는 메인보드가 있어요. Z170 디럭스. 아수스에서 나온 Z170 칩셋을 가진 메인보드 중에 상급 메인보드였어요. 꺼내보면 튼튼한 방열판, 충실한 전원부, 내장 그래픽에도 HDMI 2.0을 지원하고요. 안테나 3개짜리 와이파이, 블루투스, USB 3.1까지요. 7700K까지 아주 잘 사용하던 보드예요. 하지만 8세대 CPU가 나오고 9세대 CPU가 나왔어요. 8세대, 9세대 CPU를 이쪽 메인보드에 물리적으로 끼울 수는 있지만 인텔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실제로 끼우게 되면 소켓이 타버려요. 인텔 개개... 한때 전성기를 자랑하며 오버클럭을 불태웠던 메인보드. 이 녀석은 이대로 장롱 속에서 잠만 재워야 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텔이 박았다면 우리는 늘 그랬듯이 답을 찾을 겁니다. 일단 이 작업은 두 단계로 나눠져요. 메인보드 작업, CPU 작업. 메인보드 작업은 플래시백 기능이 있는 메인보드라면 USB 하나만 아주 간단하게 끝나요. CPU 작업은 이렇게 테이프 두 개가 필요한데요. 절연을 해줄 캡톤 테이프, 통전을 해줄 동박 테이프 혹은 은박 테이프. 요 두 가지 테이프로 CPU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CPU에 따라서 이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끼워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제가 진행할 건 메인보드에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능이 있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할 거예요. 비교적 쉬운 메인보드부터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커피타임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 주소는 제가 설명란에 넣어놓을게요. 커피타임 최신 버전을 더블클릭하고 오른쪽 위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으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메인보드의 최신 버전 바이오스도 받아줘요. 저는 이게 최신 버전이니까 이걸로 다운로드 받을게요. 다운로드 받은 커피타임 그리고 바이오스 최신 버전, 이 두 개의 파일을 한글이 섞이지 않은 드라이버의 루트 폴더, 저 같은 경우는 D드라이브에 1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옮겨줄게요. 그리고 압축을 풀어줘요. 커피타임 폴더와 최신 바이오스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죠. 커피타임 폴더로 들어가요. 커피타임 파일을 오른클릭한 다음에 관리자 권한 실행, 보호 어쩌고 뜨는데요. 추가 정보 실행. 어차피 바이러스 아니니까요. 이렇게 화면이 뜰 건데요. 바이오스를 수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 제가 해볼 거는 자동 모드로 할 거예요. 여기서 1번을 선택해 줄 거예요. 키보드에서 1을 누르고 엔터. 그러면 파일을 고르는 창이 나오거든요. 다운로드 받았던 바이오스 파일을 선택해 줘요. 프레스 애니키 나오면 아무거나 눌러주고 여러 가지를 고를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제가 해볼 CPU는 8700K예요. 그렇기 때문에 0번을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수동 모드로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입력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볼 건 8700K이기 때문에 3번에 써 있는 i7-8XXX 요거를 선택해 주면 돼요. 3번 누르고 엔터. 이렇게 화면이 뜨면 1번에 오토 업데이트가 있어요. 1번 누르고 엔터.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방금 전에 제가 선택한 8700K 이외에 더 인식시키고 싶은 CPU가 있으면 여기서 더 입력을 해주면 돼요. 메인보드 바이오스 용량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일단 저는 테스트로 3번으로 스카이레이크와 카비레이크 동시에 인식을 시켜볼게요. 3번 엔터. 아무키나 눌러달라고 하면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대부분이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으면 오토 업데이트가 완료된 거고요. 다음은 언락 리전. 2번 누르고 엔터. 이건 바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아무키나 또 눌러주면 이렇게 모든 항목이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파이널리즘 모드, 영어 E 그리고 엔터. 리스토어 캡슐이라고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Yes를 골라야지만 USB에 넣어서 바이오스 플래시백을 해가지고 메인보드에 넣어줄 수가 있어요. Y 누르고 엔터. 그러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커피타임 폴더 안에 여기 있는 이름으로 된 바이오스 파일이 생성된 거고요. 그리고 밑에 고를 수 있는 건 V를 누르면 내가 사용할 CPU의 통전, 절연 V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V를 누르고 엔터 눌러보면 CPU와 통전과 절연을 해줄 V를 알 수가 있어요. 초록색은 통전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바로 밑에 줄은 다 절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봤으면 닫아주고 모두 다 마쳤으면 E를 눌러서 나가줘요. 영어 E 누르고 엔터. 다 마치고 커피타임 폴더를 보면 생성된 바이오스 파일이 있어요. CAP로 끝난 파일이고요. 준비해놨던 USB를 컴퓨터에 끼워주고 USB 메모리를 오른클릭해서 포맷 들어가서 파일 시스템을 FAT32로 만든 다음에 포맷을 해줘요. 커피타임에서 생성된 바이오스 파일을 복사해서 USB에 넣어줘요.
USB에 BIOS 파일이 들어갔으면 BIOS 플래시백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각자 자신이 사용하는 메인보드 BIOS 파일명에 맞게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저는 Z170 디럭스 보드니까 파일 이름을 대문자로 Z170D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Z170D.CAP 파일이 된 거예요. 제가 가진 Z170 디럭스 보드는 이 파일 이름만 인식해서 BIOS 플래시백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USB를 다시 빼줘요. 저는 이렇게 메인보드에 파워 두 개만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메인보드 매뉴얼을 보면 이쪽에 있는 USB 자리가 BIOS 플래시백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BIOS 플래시백 자리는 메인보드마다 다르니까 매뉴얼을 꼭 보시고요. 매뉴얼에 나와 있는 USB 자리에 준비된 USB를 끼워줍니다. 최근 메인보드는 BIOS 플래시백 버튼이 이쪽에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버튼이 BIOS 플래시백 버튼이거든요. BIOS 플래시백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깜빡이기 시작해요. 깜빡이는 게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되면 BIOS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깜빡이는 게 멈출 때까지 기다려요. 방금 저는 끝났고요. 대략 3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깜빡이는 게 꺼졌으면 USB를 빼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메인보드 BIOS 준비는 끝났어요. 이번에는 CPU를 해줘야겠죠. 저는 8700K를 사용할 거니까 통전과 절연 작업이 필요하지만 CPU에 따라서 이 작업 필요 없이 바로 끼워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메인보드 BIOS 작업이 어려웠다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는 이제부터니까요. 이제 CPU와의 사투를 시작합니다. CPU의 뒷면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저는 이 티슈를 사용해서 닦아줍니다. 유분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테이프가 안 붙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뜩이나 저는 수전증도 심한데 유분기까지 있으면 더 힘들어요. 핀을 절연해줄 캡톤 테이프를 아주 조금만 필요하거든요. 유분이 묻어있는 캡톤 테이프 앞부분은 잘라내주고요. 정말 아주 조금만 필요해요. 진짜 1mm 정도, 아주 조금. 요 정도 자른 거를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이쑤시개에 잠깐 붙여줘요. 이 잘라낸 캡톤 테이프의 맨 가장자리 부분을 아주 조금만 더 잘라줘요. 진짜 핀 하나 딱 막을 수 있을 정도로요. 우리는 아주 조금만 필요한 거니까요.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낸 캡톤 테이프 조각을 막아야 될 핀을 잘 보고 그쪽에 덮어줘야 돼요. 이때쯤 여러분은 속으로 수많은 단어가 나올 거예요. 인텔 개객, 인텔 이 나쁜 X새끼. 하지만 참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핀맵대로 하나가 막혔어요. 그 다음에 막아줄 건 더 작아야 돼요. 요 정도로 말이죠. 이번에도 붙여줘요. 저같이 수전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쯤 아마 대부분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고통은 저를 강하게 할 뿐이니까요. 속으로 인텔 개객기를 한 100만 번 외쳐줍니다. 정확하게 하나만 막아야 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면 수직으로 꾹꾹 눌러서 고정을 해줘요. 이렇게 보면 두 개의 핀이 막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절연 작업이고요. 자, 그 다음은 동박 테이프를 사용해서 통전 작업을 해줘야 돼요. 동박 테이프도 아주 조금 필요해요. 핀 두 개만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요. 아주 조금이요. 잘라냈으면 책상 어딘가에 얘가 흩어져 있거든요. 찾아서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요 크기에서 3분의 1을 또 잘라줘요. 딱 두 개만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정도예요. 이렇게 이쑤시개 끝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통전해줄 위치를 찾아서 이 테이프가 내 마음과 같이 움직이지 않아도 내 자신은 절대 동요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동요하거나 포기를 해버리면 인텔의 의도대로 돼버리는 거니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거보다 더한 역경의 순간이 많이 올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끝내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면 이쑤시개로 눌러서 접착면을 고정을 해줍니다. 최종적으로 누르고 다듬어서 저는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바이오스 작업을 끝낸 메인보드에 통전과 절연 두 가지 작업을 끝낸 CPU를 캡을 열고 CPU 걸쇠를 빼주고요. 저는 수전증이 있어서 지금이 제일 긴장이 됩니다. 살짝 올리고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걸쇠를 닫아줘요. 일단 켜지는지 테스트만 할 거니까 탈부착이 간편한 초코파이 쿨러를 사용할 거예요. 서머룬 MX4 테스트용으로 조금만 짜주고요. 그리고 쿨러를 덮어줍니다. 쿨러를 고정해주고요.
쿨러핀도 끼워줍니다. 테스트로 들어갈 램이에요. 2번과 4번에 끼워줘요. 무선 키보드 마우스 연결해주고요. 내장 그래픽에 DP포트 단자를 연결해줘요. 그리고 메인보드에 전기를 보내줍니다. 이제 전원 버튼만 켜면 CPU 핀이 타느냐 아니면 제 멘탈이 타느냐 둘 중 하나겠죠. 긴장되냐고요? 제발 한번 해. 제발. 오, 전혀요. 저는 언제나 제 자신을 믿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아,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이오스 화면이 떴어요. Z170 디럭스 보드 최신 버전 바이오스에 8세대 CPU 8700K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8기가짜리 램 두 개도 정상으로 인식돼 있고요. 내장 그래픽 연결로 잘 출력이 되고 있어요. 예스! 아, 해냈어. 전 완벽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화면이 뜰 줄 알았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하면 자신이 없어요. 실패를 할 자신이. 아무튼 방금 이렇게 바이오스 디폴트 상태에서 윈도우를 깔아서 부팅도 해봤고요. 전압과 클럭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전력관리 기술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고요. 메인보드 Z170 디럭스 바이오스 버전 확인할 수 있고요. 8기가짜리 램 두 개 듀얼 채널로 동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램 인식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내장 그래픽도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전압과 온도 모니터링도 모두 다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전력 관리 기술이 들어가서 800클럭으로 보이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면 바탕화면 왼쪽에서 오른 클릭 전원 옵션에 들어가서 추가 전원 설정, 고성능 이렇게 만들어주면 4.5기가로 고정돼서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전압이 좀 더 올라서 1.36V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1.36이면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되네요. 8세대 내장 그래픽 정상적으로 동영상 가속을 확인하려면 크롬으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8K60p라고 검색을 해줘요. 여러 가지 동영상이 나오지만 맨 위에 있는 페루 8K 비디오가 있어요. 이걸 들어가서 재생해주고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 품질을 8K60p로 지정을 해줘요. 내장 그래픽 가속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CPU 사용률은 10%가 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픽카드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8K60p를 재생시킬 수가 있어요. 기본 상태에서 간단하게 CPU즈 벤치마크도 돌려봤는데요. Z170 보드지만 8700K를 끼워놓으니까 4코어인 7700K를 끼웠을 때보다 벤치마크 점수가 더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인텔 쪽에서 바이오스로 막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잘 풀려서 디폴트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RX580 광부 에디션 그래픽카드를 끼워주고요. 보조 전원 연결해주고요. 부팅 후 최신 드라이버 다운로드 받아서 깔아줍니다. 그래픽카드 장착하고 3D 마크도 돌려봐요. 3D 마크 점수 RX580 정상적으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보통 RX580은 15,000점을 왔다갔다 하죠. 아무래도 초코파이 쿨러를 끼워놓으니까 CPU 최대 온도가 87도까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인텔 개객 아닙니다. 간단하게 아이다64 메모리 벤치마크도 돌려봤고요. 역시 기본 상태에서는 램이 2133으로 잡혀있으니까 레이턴시가 60대로 많이 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작동하는 데는 전혀 이상은 없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바이오스 기본 상태가 아닌 설정에 들어가서 클럭과 전압을 만져줬을 때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테스트용으로 사용된 램은 XMP 3400클럭의 램이에요. 일단 XMP만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바이오스에서 F7 누르고 AI 트위커 쪽에 가서 오버클럭 튜너에서 엔터 XMP 예스 그리고 F10 누르고 엔터. 메모리에서 지원하는 XMP 3400클럭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이다64 벤치마크도 돌려봤고요. XMP 3400클럭이 된 만큼 레이턴시도 기본 상태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압과 클럭을 수동으로 조절해 볼 거예요. 혹시나 8700K, 9900K 오버클럭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오른쪽에 띄워드리는 이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대충만 할 거예요. 일단은 F5 누르고 엔터 눌러서 기본 상태로 돌리고 멀티코어 향상 디세이블 그리고 CPU 배수를 싱크 올코어 하고 국민 오버인 48배수 줄 거고요. 그리고 램 클럭은 많이 하지는 않고 3466 줄 거고요. 램 타이밍 컨트롤 들어가서 16, 18, 38, 433 XMP 그대로 줄 거고요. 나와서 좀 내려서 전력 제어 들어가서 부하 라인을 레벨 6 뒤로 나와서 내부 CPU 전력 관리 들어가서 장기간 패키지 근간 전력 최대, 단기간 패키지 근간 전력 최대 나와서 코어 캐시 전류 제한 최대, 최소 CPU 캐시 배율 45,
BCLK 어쩌고 써 있는 거 비활성화, 그리고 CPU 전압 매뉴얼. 제가 가진 8700K는 아시다시피 똥수율이라 1.28을 줘야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램 전압은 1.35, CPU VCCIO 1.125, CPU SA 전압 1.125. 그리고 고급으로 가서 CPU 구성 들어가서 쭉 내려보면 CPU 파워 매니지 컨트롤 들어가서 스피드 스텝 비활성화, 시스테이트 비활성화, 시프트 테크놀로지 비활성화 이렇게 만들고 F10 누르고 엔터. 이렇게 하면 올코어 48배수에 램 3400클럭 오버클럭이 된 거죠. 윈도우 부팅 완료했고요. 방금 전에 제가 세팅한 건 제가 쓰던 아수스 Z370, Z390 보드에서 사용하던 동일한 세팅을 가져와 본 거예요. CPU 전압 1.28 제대로 들어간 거 볼 수가 있고요. 48배수 적용된 거 볼 수가 있고요. 메인보드 정보 제대로 뜨고 램클럭 3466 제대로 들어갔고 그래픽카드 인식 잘 하고 있고 하드웨어 모니터 센서 인식까지 모두 다 제대로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온도 센서가 달려있는 램이니까 램 온도까지 제대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CPU 재벤치도 간단하게 돌려봤는데요. 역시 오버클럭을 한 만큼 오버클럭 전보다 점수가 더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이다 64 벤치마크도 돌려봤는데요. 역시 램이 오버클럭이 된 만큼 읽기, 쓰기, 복사, 레이턴시 모든 값이 다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커피레이크가 처음 출시됐을 때 아수스 메인보드 관계자가 한 말이 있어요. 기존 메인보드에 커피레이크가 호환되게 바이오스를 만들 수는 있지만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라고요. 직접적으로 이유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인텔 쪽에서 허락하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새로 나온 메인보드를 팔아먹어야 되니까요. 소비자로서 이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품은 죄가 없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텔이 문제겠죠. 자, 이제까지 Z170 보드를 개조해서 커피레이크 CPU를 인식시켜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걸 해보니까 기분이 마치 뭐랄까 말년 병장을 불러다가 다시 일을 시키는 행복한의 마음이 들었어요. 어디를 장롱에서 쉬려고 계속 일해야지. 전원부가 터질 때까진 아직 끝난 게 아니란다 너의 일은. 으흐. 저는 8700K를 끼우느라 통전과 절연 작업까지 복잡하게 했지만 CPU에 따라서 통전과 절연 필요 없이 바로 끼워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나 자신의 메인보드가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능을 지원한다면 집에 남는 보드가 있다면 굳이 새 보드를 사지 않고 간단하게 바이오스만 개조해서 새 CPU를 사용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우 생각하니까 화나네. 인텔 개개... 아닙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메인보드를 집어넣고 Z170 보드가 또 있네? 막시 지니 보드 너도 일을 안 하고 쉬고 있어? 지니 병장님 근무 시간입니다. 지니 병장님 근무하셔야지 말입니다. 지니 병장님 근무 시간입니다. 지니 병장님 근무 시간입니다. 디럭스 병장님 벌써 근무 나가셨습니다. 지니 병장님 근무 시간이지 말입니다. 지니 병장님 근무 시간이지 말입니다.